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여기도 연습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우! 제가 지금 원래 바로 양현이 모실라 그랬는데 그걸 생각을 못했어요. 원래 이제 방송 켜지면은 소위 이제 예열 시간이라는 게 좀 있잖아요. 아, 우리 응원봉 한번 자랑 좀 해볼까요? 네, 응원봉까지 준비가 된 우리 갱단분들이 오셨고요. 양갱님 팬분들도 지금 한 분 한 분 오고 계신데 아이디가 이거 읽어도 되는 건가요? 아이디가 이게? 아이디 상태가 예, 지금 치욕스럽다고 지금. 아, 저게 바로 장명소 작품이다. 아, 이걸 손수 지으시는 건가요? 이런 닉네임을? 어, 양갱님 그렇게 안 봤는데. 양갱이의 건강한 삼한다. 아니, 삼한다는 뭐예요? 삼한다는. 웃지요. 아, 잠깐만.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오늘 좀 위험한 방송 예상이 되고요. 아, 괜찮습니다, 저희. 시원하게 뭐, 정지 받을 거면 정지 받고. 자, 그러면은 한번 양갱님 모셔가지고 분위기를 잡고 있어 볼까요, 여러분들? 게다가 오늘 들어오시면서 보셨겠지만 양갱님이 아주 아름답게 하고 오셨습니다. 맞죠? 아, 그래서 어색하시다고요? 자, 그럼 양갱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방향견이 나와주세요! 아, 지금, 아, 지금 다시 가셔. 더 크게 해주세요, 더 크게. 오! 얼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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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지 마. 지금 이러지 마라 하시는데 실제로 칭찬에 약하시다고. 그 약한 게 아니라 면역이 없어요. 면역이 없다. 얘네들이 이제 온라인에서는 얌전한 친구들이 아니거든요. 온라인에서는 진짜 머리끄댕이를 자꾸 싸워요. 아니 근데 너무 양반분들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놀란다니까요 지금. 아까 입장하시는데 저희 사진 찍으면서 들어오셨는데 네네. 거기서 다들 이렇게 약간 쭈뼛쭈뼛 하시는 모습들이 지금 너무 다 떨리는 모습들도 보여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막상 이렇게 보시니까 다 너무 샤이해요 뭔가. 아, 여러분 오늘 양갱님 본 소감을 한번 말씀을 해주신다면 좀 어떠신가요? 나무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칭찬에 몸들 바를 모르신다고. 어, 저 진짜 면역이 없어요. 칭찬에. 오늘 근데 어떡해요 지금 다들 칭찬할 준비만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아, 얘네가 그럴 리가 없어요. 저는 믿고 있어요. 어저께 방송에만 해도 네. 현실에서 딱밤 때리는 거 얼마냐. 어, 근데 진짜 현실 돈에 바로 하시면 딱밤도 내주시나요 지금? 저는 너네 돈 맞냐? 그럼 왜 돈해를 안 하고 여기서 쏘는 거지? 나는 현실 딱밤 생각하면서 왔다. 때가 이게 하나 둘 셋 넷. 아, 예, 예. 아, 진짜 너네 보니까. 정말 못 여기서 욕해도 돼요? 아, 욕 근데 하셔도 됩니다. 제가 오늘 사실은 양갱님 오프라인으로 더 많이 뵙다가 네. 오늘 운전하면서 오면서 양갱님 콘텐츠를 딱 봤는데 아, 죄송해요. 욕이 그냥 여기 그냥 찰지시더라고. 네, 맞습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제가 이제 알아가면서 왔는데 그래도 저희 스티키밤 시청자분들은 양갱님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고 저희 양갱님의 나무 위키를 한번 같이 읽어보는 스트리머 탐구 사전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와, 진짜 나무 위키 안 읽어본 지가. 아, 나무 위키에 실제 사진을 안 하시고 이제 캐릭터를 올려놓으셨군요. 네, 그쵸. 이제 제 시그니처 캐릭터. 제가 요즘에 근데 콘텐츠를 보니까 약간 뭐 양갱님 이렇게 안 부르고 이주 씨. 아, 그 저희 방 금지어예요. 아, 금지입니까? 네, 10분 밴당하고 약간 화면도 나 뿅. 아, 근데 몸무게까지 공개가 돼 있네요. 그러니까 애들이 진짜 변태라니까요. 이게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어, 22년 9월 24일 방송에서 아니, 그러니까, 언급까지 써놨어. 그러니까 이게 말을 할 게 있어요. 누가 그랬는데 너무 60kg가 맞아 이래가지고 화딱지가 나서 아니다 살이 빠졌다. 네. 2kg가 빠졌다. 알겠다, 나무 이렇게 수정하겠다. 그래서 누군가 수정한 거예요, 저게. 아, 네, 타협본 수치. 예예예. 예, 예, 예. 아니 근데 진짜예요. 아니 진짜 진짜예요. 아, 진짜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 네, 네, 네. 예. 아, 그리고 오늘 기념일 겸해서 이거 날짜를 잡으신 거잖아요. 저도 까먹고 있었거든 사실. 얼마 전 600일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잡은 이유도 방송한 지 600일 기념으로 네. 친구들 만나자 해서 제가 잡은 건데 그냥 까먹고 있었어요. 아, 근데 오늘 600일 기념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양갱이님이 준비를 되게 많이 하셨어요. 저도 놀랐어요. 여기 온라인 분들한테는 근데 죄송하지만 공개가 안 됩니다. 오직 여기 오프라인으로 오신 분들, 티켓을 사서 오신 분들에게만 공개가 되는 콘텐츠들이 많아요. 아, 그리고 여기 나무위키 내용 중에 네. 되게 또 자랑을 하실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한예종. 네, 맞습니다. 근데 제가 듣기로 한예종은 네. 천재 아니면 후라이를 뽑는다. 아, 맞아요. 저는 천재는 아니고 아마 교수님이 아, 얘는 내가 두고두고 갈고야겠다 생각해서 뽑으신 것 같아요. 또라이가. 아, 뭐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던 건가요, 혹시? 아, 이거 제가 방송에서 풀었는지 안 풀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나거든요. 네. 제가 면접 때 학교에 와서 하고 싶은 거 두 가지를 얘기해라. 네네네. 그래서 한 가지를 잘 얘기했어요. 뭐 훌륭한 교수님들과 뭐 학우들과 함께 정형적인 공부를 하고 대답. 싶다. 학문을 탐구하고 싶다. 근데 하나 도저히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시간은 계속 가고 있고 네. 교수님도 여섯 분께서 이렇게 보고 계시니까 안 되겠다. 아, 제가 중고등학교 다니면서 한 번도 연애를 안 해봤는데. 아, 연애를 하겠다? 대학교 들어서 CC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어, 되게 신선했을 것 같은데요? 아, 근데 궁금했던 게 그래서 CC는? 했습니다. 뭔가 또 방송밈이 있나 본데요? 아니, 자꾸 사 아픈 추억 같다, 애들이. 근데 사실 그게 또 재밌는 거거든요. 아, 맞죠. 아, 근데 안 그래도 이제 여러분들은 보통 이제 여기서 팬미팅을 진행하시는 역캠분들 보면 남자라든지 이런 거 사실 어떻게 보면 좀 금지요. 근데 양갱님 롤링페이퍼 채워달라고 저기 좀 요청을 드렸더니 다들 결혼 언제 하냐고, 다 남자친구 언제 사귀냐, 어머니들이세요 지금. 그러니까 내가 눈을 말하잖아. 남자가 있어야 연애를 하고 연애를 해야 결혼을 할 거 아니야. 왜 자꾸 수순을 자꾸 틀려서 말을 하냐고. 제가 요즘에 쫀득님 영상에서도 많이 네. 34번째 쳐 네네네네. 뭔가 이렇게 등장하시는 거 많이 보는데 네네네. 약간 응원하시는 편이신가요, 여러분들은? 아, 채팅창도 좀 응원하시는 편이신가요? 그러니까 좀 나가라, 제발 좀. 크리스마스 때 제발 휴방해라. 아, 남편감을 챙겨오면 보양식 챙겨주겠다. 어, 장난 아닌데요? 아, 그러니까 이게 애들이 다 근데... 자기 위로하는 중이에요. 아, 양갱이가 아이 설마 생기겠을까 이런 느낌이지. 아, 진짜 짠. 야! 말 제대로 해! 아, 근데 제가 이렇게 양갱님 뭐 나무위키를 읽든 딱 보면은 진짜 상견례 프리패스 상이긴 하거든요? 아, 네, 그런 말 요즘 자주 듣긴 듣죠. 본인은 어떠세요? 그럼 진짜 난 생기면 간다. 아, 전 생기면 가야죠.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요. 아, 지금 왜 박수를 쳐? 너네가 너네부터 봐! 뭘까? 네, 다음 순서부터 저희가 진행을 하자면은 이게 양갱님이 요즘에 합방을 엄청 많이 하셨더라고요. 오, 네, 맞아요. 그래서 지금 월드컵을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밤양갱님 레전드 합방 월드컵 16강 정도만 준비를 해봤는데 이거 한 번만 맞아. 네, 사실은 이거 고로시 시간이라 보시면 돼요. 아, 사실 뿌리 오늘 역캠이 아니라 사람으로서의 뭔가를 이어버린 기분이야. 아, 사실. 그러니까 저거를 버렸어야 돼요, 저 옷을. 저 이거는 하고. 지금 다음 거 보기도 전에 사람들이 닥전이라고 지금. 아니야, 얘들아, 그렇지 않아. 화면 전화 뿅. 다음 거가 뭐가 나올지. 이거 일부러 이거 일부러 그러신 거죠? 뭘까? 아, 그리고 다시 여기 두 번째 거. 진짜요? 이것도. 아, 저도 미안함을. 닥전인데요, 그죠? 아니요, 그게 정답은. 네, 저 전으로 가시죠. 근데 이거 이렇게 가다가 홍학 두 개가 붙을 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 다음. 아, 이건 좀 레전드네요. 왜 근데 이었던 것이죠? 왜냐면 이제 보통 사람들이 어, 전공이 어떻게 되세요? 이거. 아, 저 크리에이터요. 아, 약간 분업 모먼트 같은 느낌이구나. 네네네네. 어디다 대고 이제 판소리 한다고 말 안 하죠. 아, 지금 근데 채팅창에 어때랑 지금이랑 얼굴 차이 엄청나네. 이거 뭔가 지금이 훨씬 이쁘다는 말씀이시죠? 노력했구나. 고맙다. 너 이 녀석 뒷말 안 했으면 나도 혼쭐이 날 뻔했어. 요거는 여러분들 뭐 선택하십니까? 앞에 거 본업 모먼트 하나는 예쁜 거 해줘야 된다고. 네, 감사합니다. 지금. 아니 근데 확실히 진짜 실물이 훨씬 나으시죠, 진짜로. 그러니까 못 담는 기분이 확실히 있어. 이게 맞다. 볼살이 사라졌다 이러시잖아, 진짜로. 이 카메라가 비싸서 그런가. 이 카메라 얼마예요? 2천만 원이요. 얘들아, 열심히 모으자. 화면 전화 뿅. 지금 이회진 저거 다음 거는 뭐죠? 떨려요. 본다실래요? 제가 본다. 네, 보자. 어, 부담스러워요, 여기서 만나는. 어, 어떡해. 와, 진짜 역겹다. 아, 굉장히 달달한 모습을 지금 연출을. 저게 비하인드가 있어요. 네. 원정상님을 원정상님으로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원정상님을 래퍼 레원인 줄 알았던 거죠. 제가 래퍼도 잘 몰랐을 때인데 네네네. 원정상님이 온다니까 아 원정상 그 래퍼가 된 거예요. 아. 그래서 사인 받아야 된다고 진짜 대스타다 이러면서 했는데 이제 알고 보니까 원정상님은 그저 그냥 원정상님. 네, 그냥 아, 원정상님도 그... 대단하시지만 네네 네, 맞습니다. 대단하시... 근데 이제 그 쇼미 나온 그분이신 줄 알고 그래서 친구한테 자랑을 했어요. 집에 가는 날 전화 이제 야 너 원정상이라고 아냐? 이러면서 제가 아주 개인 방송을 켜면서 막 얘기를 하는 와중에 애들이 이상함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물음표가 막 뜨는 거예요 채팅창에서. 왜? 누나 나무위키 가봐 빨리 원정상 쳐봐 이랬는데 알고 보니까 레오님이 아니었던 거죠. 합방 끝날 때까지 몰랐다. 지금은 다 아시지 않을까요? 정상님도? 그때는 이제 그 밈으로 아 그쵸 덜 놀리는 거예요. 자 다음에 예. 원정은 30만원에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홍학이 약간 필수템이네. 얼른 와! 이게 어쩌다 보니까 아니 언니 여기 잡지 마. 이게 다쿠? 다쿠입니까? 네네. 자 이제 다 골랐는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빨리빨리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본업 천재 대 웨딩 요거는 뭐 결혼하자 모두에게 응원받는 결혼으로. 아 나 진짜 와 이거 홍학 대 홍학 저게 근데 사실 지금 준비돼 있진 않죠. 아니, 오늘은 아 당연하죠. 전 그렇죠? 예쁜 모습만 오늘은? 보일 거예요. 아 오늘은 예쁜 모습만 네 이양 물고 참고로 저 구두가 이겁니다. 이거 웨딩 사진 찍었던 구두를 네, 직접 네네네네네. 잠깐만 이거가 지금 요거는 전자 가야겠네요. 왜죠? 아 근데 이건 제가 봐도 이거는 이건 인정이에요 사실. 오 왜죠? 전 사실 요 정도 아이템 있는 줄 알았으면은 이거 갖고 오라고 했을 거예요. 오 요청 드렸을 것 같아 이거는. 오 네. 쉣 네. 결승에 야 이거 세다. 요거는 한번 진짜 이거 세니까 한번 손들기로 결정해 볼까요? 손등님이랑 결혼하자 손들어 주세요. 지금 몇 명이야? 되게 많. 이거 끝난 것 같은데요? 결혼은 시키자. 아니 결혼은 시키자라니 얘들아. 쫀갱코인 가자? 무슨 말이야 이게. 아니 근데 사실 27이면 그렇게 뭐 이렇게 서두를 때는 아니에요 사실은. 그건 맞죠. 그렇거든요. 아... 정략 가자. 근데 이런 말 괜히 했다가 제가 쫀득님이랑 불편해지는 거 아니겠죠? 저 이렇게 한 발 빼면 돼요. 쫀득 나는 진짜 우정이다. 빼빈님이 자꾸 부추기더라. 아 몰라. 나 부추길래 나도 그냥. 아님 말고. 아 이렇게 해서 어쨌든 우승 합방은 쫀득님이랑 웨딩 촬영으로 와. 선정이 되었습니다. 우! 몰라요 뭐 악질하죠 뭐 저도. 아무튼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레전드 합방 한번 뽑아봤고요. 그러면은 저희 공식 방송은 이제 슬슬 종료를 하고 그 다음에 양갱님이 의상을 또 준비를 하셨다고 합니다. 오늘 이 의상뿐만 아니라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환호성 한번 딱 크게 지르고 자 그럼 방송 종료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수바 후. 거기까지 막내인데 아쉽다. 아 10,000원입니까? 여기 14,000원이 계세요. 아 선생님 나오세요. 닉네임이 어떻게 되십니까? 닉네임 바뀌었잖아요. 아 안 바뀌었어요. 갑자기 닉네임 당황하시는 거 뭐지? 이분 의심되는데? 아 반갑습니다. 저는 유사의 비. 반갑습니다.